자, 글라데이터 저그와 토스 2대2. 아, 요즘 같은 때 2대2면 토스가 알만하죠? 네, 게다가 김민철 선수가 뭐 물론 그 오늘 장윤철 선수가 김민철 선수에게 좀 무력하게 허무하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 맵의 특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의 기세 그리고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한 공식 득점 기록 등등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맵부터는 김민철 선수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장윤철 선수. 네. 자, 과연 김민철 선수는 그러면 자, 이 경기 글라데이터에서 어떤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 여러분 직접 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토스 장윤철입니다. 이곳이에요. 흰색 토스. 이에마스사는 김민철 붉은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김민철도 그렇고 장윤철도 그렇고 네, 대진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그 한 명은 로열러드 후보고 네, 한 명은 지난 시즌에 로열러드 후보였던 둘이 신인끼리 일단 맞붙었다. 네, 아주 막 베테랑 막 이런 선수들 이 만나는 참 그 재수없는 이런 신예들도 있는데 운 나쁜 네, 이 선수들은 좋은 거 아니죠. 게다가 만약에 상대를 이기고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구성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장윤철도 김민철도 공식전에서 구성훈 선수에게 1등으로 각각 둘 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구성훈 선수의 부진이 꽤 오래됐어요. 예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두 선수는 일단 이 선수만 잡으면 16강 예 아주 좋다. 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트위터에 수험생 이벤트에 대해서 많은 분이 그 문의를 해오시는데요. 대학생 1학년 안 되십니다. 피곤한 대학생들 이벤트에는 대상되지 않고요. 당신의 진짜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타리그만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이벤트에는 안타깝게 참여가 안 되시겠네요. 자, 역시 4G 찍고 앞마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윤철. 네, 뭐 역시 똑같이 이제 구호버풀의 출발이고요.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역시나 넥서스부터 소환하고 예, 캐논 한 개 정도를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오, 예. 출동은 1년 반 됐군요. 그러니까 뭐 그럼 신인왕 빨리 뜬 거예요. 장윤철은요. 대구 500일 만에 신인왕 따오면 스타리그도 오고요. 네, 스타리그도 어떻게 보면 예, 간절하죠. 이재동 선수 이후로 그런 어떤 로얄로드의 탄생 그 주인공을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로얄로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명은 또 탈락을 했고 이미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김민철 선수가 예, 두 번째 도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진짜 모든 기록을 다 휩쓸어 담은 이영호도 로얄로드는 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뭐 영화제, 뭐 대종상 뭐 이런 거 영화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신인상 받을 때 그 받는 그 배우들이 똑같이 다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최우수 이거는 네. 뭐 몇 번 받을 수 있지만 신인상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로얄로드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 시작부터 그냥 그 성공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로얄로드가 아니죠. 네. 3기지. 자, 이곳에 가져갑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그 정석적인 오해처리 플레이죠. 네, 다른 스타팅 지점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선 경기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다시 재차 뭐 패스파인더에서 그런 뮤탈 타이밍을 잡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와 네, 맵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패스파인더는 그만큼 네. 골치 아픈 맵이에요. 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뮤탈이 참 네, 가장 그 골치 아픈, 그렇다 투스타게이트를 가자니 전략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경기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대세는 뭐 테란이든 토스든 뮤타를 아주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뭐 지난 시즌에 사용되었었던 비상 드림 라이너를 생각하면서 예, 16강 정도 가야, 예? 김태경이 저기서 나는 거 한번 봐야, 제대로 된 해법 같은 거, 뭐, 예,
비상드림라이더의 경우에도 테란이 저거 못 이긴다. 예, 이런 우는 소리 같은 거 엄청나게 하고 그랬지만 최고로 잘한다는 이재동을 연보성이 잡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저구전 두 번의 액토로 다 이겼잖아요. 천러시를 끝내버렸죠, 그냥. 자, 그만큼 또 택백리상급, 요즘 그 뱅은 좀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택리상이 보여주면 택리상이 뭔가, 경우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토스 저그전에서 이런 그 무난한 오해 처리 플레이를 할 때, 프로토스는 견제를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1세트 때도 참 그 정찰을 잘했는데, 네, 지금도 좀 잘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게이트를 흘리는 거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플레이냐면, 원래 그 스타게이트 올리고, 그러니까 커세어를 기본적으로 가면서 빠른 공업을 해주는 형태에서 2게이트, 그리고 아드모, 템플 어카이브. 이게 이제 기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3게이트를 올리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업과 발업 질럿에 비해서 강력한 질럿들은 아닙니다만 타이밍 자체가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심시티를 하더라도 성큰 하나 정도로만 대비하는 어떤 그 앞마당이든 멀티 지역이든 이런 수비라면 이게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드래곤의 활약도 필요하고요. 활약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파인더 같은 맵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좀 투수가 하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의문도 이제 사실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패스파인더는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오버로드가 와서 머리 위에 이렇게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예, 지금 본진 오버로드 들어왔죠. 오버로드 들어왔죠. 지금 봤어요. 대학생님 왔습니다.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닥은 잡았어요. 장윤철. 야, 스타게이트의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사업 드래곤으로 그 심시티 된 부분을, 아까 그러니까 질럿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사업 드래곤으로 심시티를 뚫는데 는 질럿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 드래곤이 더 좋죠. 저글링이 훨씬 얼마 없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소수 저글링으로 후반 준비하고 심시티로 드롭 뽑는 지그를 저그를 상대로 지금 장철이 타이밍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봤습니다. 벌써 봤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봤어요. 다수의 저글링을 뽑아가지고 호시탐탄 프로토스의 앞마당 여참 노린다. 예,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면서 하여튼 저글링 힘으로 일단 초반을 버티려는 저그에게는 이게 안 통하는데, 예, 일단은 3의 처리, 4의 처리 이렇게 해처리 팍팍 늘리면서 건물 심시티를 통해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한테는 삼기지만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기지만. 오, 예, 예. 예, 이게 지금 오버로드 정찰이 된 게 너무 커가지고, 예, 성급 몇 개 파괴되더라도 저글링 생산 속도가 빠르고 해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빼고 빨리 질러 잡습니다. 드라군이 저글링을 싸우면 어떡합니까? 가서 서크 때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올인 전략이라서 이게 막힌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장인철 선수. 본진으로 물리게 되면은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드래곤들이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저글링에 둘러싸여 그냥 다 잡히는 이런 일이 변해야 되는 거고. 아, 좀 전에 소수 질럿이 함께 있었을 때 저글링들과 질럿들이 앞에 맞아주면서 드래곤들이 좀 싸움을 해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얘를 소모하네. 이 드래곤도 소모를 합니다, 장윤철. 오버로드 정찰이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게이트 숫자만 보고 이제 뭐 커세어 이후에 3게이트 발업 질럿 이런 활용일 줄 알았는데 나린도 오른수가 지금 노출이 되는 바람에 바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김민철 선수가. 그렇죠. 예. 그리고 김민철 선수가 지금처럼 굉장히 다수의 그 저글링을 생산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면 장윤철 선수가 계속 드래곤을 찍어낼 게 아니라 계속 드래곤을 찍어내고 있는 건 이어지는 뮤탈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고 있는 이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빠르게 쥐어짜내서라도 템플러 테크트리 빨리 사놓고 아콜 뽑아야 돼. 아콜을 지금은 다수의 게이트에서 질러 위주로. 템플러 어카이브 지금 곤란은 가고 있군요. 자, 지금 드래곤 나가면 죽습니다. 잡아먹겠다고 저걸리기 바글바글해. 바깥에는 자신의 넥서스도 치고 이게 확실히 장철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드래곤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바로 무덤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녹아버려요. 그나마 원래 이렇게 드래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최상의 조합이 드래곤 리버이긴 한데 이게 뮤탈 저글링 때문에 이거는 아콘이 한 기 정도 있어도 그래도 뮤탈리스크 펼쳐가지고 잡아버리고 압도할 수 있겠는데요. 캐논도 엄청난 숫자를 지어야 되고 아니면 다수의 저글링과 함께 정면 돌파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캐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콘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흔드는 플레이가 지금 뮤탈이 많아서 가능하죠. 네. 뮤탈리스크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래도
예, 조금만 시간 버텨주면은 아쿤이 나오고, 그리고 뮤탈리스크로 가. 저는 정면에요. 딱 보고! 어? 앞마디 취합니다. 바로 들어가네, 바로 들어가네. 뭐 나갔습니까, 그냥? 어, 다템 복귀. 3.5원대, 김민철 뺄 겁니까? 뺄라면 다 빼고! 들어가라고 우리는 가야죠! 근데 지금은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예, 마음을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김민철 선수는. 오히려 뮤탈은, 예, 흔들어주고 시간 벌 수 있다는 어떤 유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비하고 확장하면서 히드라리스크로 그냥 전환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온전히 보관하고 있다가 히드라리스크 러시하면서 제일 그 부담스러운 템플러만 딱 찍어서 잡아주고, 예, 예. 거기에서 뮤탈로 본지 테크까지 다 확인한 가능하기 때문에, 예, 러커 섞어주고 로보티스도 강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게 최상입니다. 예, 예. 그 닥 템플러의 존재 자체는 또 파악이 됐으니까, 다템에 의해서 대박나는 것만, 예, 신경 써주고 드론 그, 예, 보호 잘 해주고 이런 형태로만 가도 거의 김민철 선수가 지금, 예, 지기가 약간 어려운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예. 장윤철 아무튼 방금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버티기 못해 아직 수분 붙어 있어요. 자, 이제는 경기가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기 전에 러커라든가 이런 유닛이 추가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올인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8시, 7시 본진까지 가잖아요. 갑니다. 9시부터 순차적으로 밀어야죠. 드래곤의 비율은 괜찮습니다. 썬큰도 급격히 늘리고, 네, 있어요. 뮤탈도, 네, 있고 저글링도 있고요. 온리 썬큰만 가지고 버티면은 그래도 밀 수가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저그는 괜히 각계각 받아가지 말고, 예, 어딘가 밀러 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 심심이 잘 되는 대로. 예. 조합대님이 필요해요. 조합대님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뚫기가, 네, 힘들죠. 예, 뭐 성큰 자체는 다 깰 수 있는데 이 정도 병력이면, 예, 이 정도 병력으로 성큰을 다 깨고 병력들은 죄다 잡히고 이러면은 필패죠, 필패. 예, 지금은 들이대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고요. 만약에 지금 저런 정도 뮤탈리스크 숫자 저쯤 되는데 아콘 두기 있으니까 아콘 두기 잘 보호해가면, 네, 뮤탈리스크 상대되지만 드래곤이 훨씬 많아야 지금 됩니다. 지금은 10시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쪽 병력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저 뮤탈과 저글링은 우회해가지고 빈집을 들어간다든가 추가 멀티를 막는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지금, 네, 10시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큰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예, 완전히 모든 그 템플로 나오는 것 같다가 죄다 아콘으로 조합하고 있는데, 예, 저그가 시드라 전환을 안 하는 거는, 예, 그럴 필요가 있나 싶. 지금 히드라로 딱 전환해주면 진짜 그냥 해답이거든요. 해답. 예. 여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폼나게 끝내고 싶나 봅니다. 모두 썬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다 깔아놨죠. 테크 좋죠. 추가 멀티 막았죠. 네. 뭐가 문제겠습니까? 김민철이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네, 근데 언덕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디언으로 토스의 앞마당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는 좋죠. 그거 자체는 생각이 좋긴 좋은데 프로토스가 지금 가디언으로 토스의 멀티 한 군데를 때려주면서, 예, 디파일러로 수비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나오면 프로토스가 본진 바꾸자 엘리저 가자 이런 식으로 발끈 러쉬를 하는 수가 있고 그 발끈 러쉬가 정말 강합니다. 지금은 센터 한덩이가 되게 세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윤철, 그러니까 김민철 입장에서 센터 쪽으로 나가는 장윤철의 멀티 시도는 계속 저지해야 되고요. 네. 이번에 다시 백 네, 지금은 뭐 가디언으로 어떤 그 수비하는 형태나 뭐 공격의 형태에 됐든 뭐 가디언도 괜찮긴 한데, 야, 이럴 때 지금 장준호 선수에게 필요한 게, 예, 아무래도 이제 뮤탈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보티스는 올려야 되는 거고, 예, 셔틀을 통한 어떤 견제가 사실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주게 되면 이 타이밍에 어떤 추가 멀티를 돌리게 된다고 했을 땐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나름 중앙 병력도 계속 궁굴링이 늘어나고 있을 때, 네, 어쨌건, 네, 아드레날린 글랜드 업그레이드 된 저그린들은 진짜 세죠. 네. 네, 문제는 자, 김민철의 테크가 다 타졌다는 거예요. 오, 예, 역시. 네, 왜냐면 지금 덩큰을 통해서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드론을 충원하고 후반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견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센터를 기본적으로 덩어리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울트라라든가 유닛이 쏟아지거든요. 하이브 유닛이 디파일러까지 동반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면으로, 네, 가긴 참 부담스러워. 썬큰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는 계속 이 지상 병력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데, 아, 셔틀 플레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예. 셔틀 만잡죠. 다른 거는 위험 요소가 안 돼. 아, 가디언 바르던테. 예. 아, 그래도, 예, 하이템플러가 잡히진 않았어요. 예. 아, 근데 이거 셔틀을 기가 막히게 요약한 건 꽤나 컸는데요, 지금 상황에. 야, 이 가디언이다, 변태샘. 지금, 실질적으로, 자, 기지가 3개밖에 안 되고, 상대편은 4개인데, 4개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그가. 중간에 한 번 더, 예, 만났죠? 저분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스타게이트가 없는 부분을 노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가디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토스 장기철 선수,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스톱을 또 낭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디언도 전기에 나가지고 한두 번 가지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예, 네, 저글린들이 공방 1업인데 그나마 질럿이 이제 공이업으로. 오, 야, 이 선크를 들어가니까 여섯 없는데. 무리인 것 같은데. 어, 선크는 열 개는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야, 예, 네, 질럿이 많아야 된다. 질럿이 아군보다는 네. 예, 질럿이 굉장히 잘 버텨주기 때문에 다수의 질럿과 예, 그 뒤에 드래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캐논 박스 뚫어야지. 가디언 공격 때문에 정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장 선수가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네. 오히려 그 무리한 돌파를 유닛을 손실을 좀 크게 봤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 되는데 아 안마다 계속 날아가고 좀 몇 개 안 되는 가디언 때문에 뽑기 때문에 이러니까 화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좀 불리한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좀 견제가 통했어야 되는데 사실 견제 못다 했던 그 셔틀 효과 간 거라든가 또 가디언의 예, 그 어떤 견제가 지금 제대로 통하고 있고요. 네, 보스가 듣기에 가장 성가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김민철이. 그렇죠. 예. 센터에서 거대한 한방 병력을 갖추고 있는 프로토스에게는 예, 그 프로토스의 그 예, 덩어리 병력하고 저가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싸워주지 않고 귀찮게만 해주고 예, 이쪽 저쪽 저글링으로 가디언으로 툭툭 쳐주면서 예, 센터 병력은 예, 사과나 양파를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내듯이 예, 갈가 먹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미 뭐 저그가 디팔로 체제를 갖췄는데 그 먹고 있는 자원을 보십시오. 예, 무한 저글링과 이 조합만으로도 흔들리겠지만 울트라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고 결국 이거 막기야 토스의 최종 단계는 자원과 더불어서 리버까지 갖추는 건데 이건 애초에 무너졌거든요 지금. 네. 아 이번 36강 하이트 엔토스는 성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데이터 상급 할 만한 선수들이 지금 번번이 뭐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찍고 있어요. 네. 다 보고 있네, 다 보고 있어. 내려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부모님이 학생 오는 거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데려가네요. 네. 뭐 데려가지 못했고 도로 버스로 네. 도주했죠. 야, 저런 경제도 지금. 지. 네. 야, 네. 야, 이게 경기를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이네요. 물론 이게 나름 이제 전략적인 준비이긴 했는데 아, 상황은 괜찮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해처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는 나올 수가 있는데 오버도.